만약 약품을 사용하게 되시면 꼭 잊지 마시고 콩도를 넣으셔가지고 산소 공급 해주셔야 됩니다. 네. 모든 약품. 애니멀로 TV. 자, 물맛댐은 쉽게 생각하시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은 다 간과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수질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수온 부분을 많이 빼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환경이 바뀌면 데미지를 먹는다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미든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데미지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어디 타지로 여행을 갔어요. 같은 한국 안에서도 타지로 여행 가서 그 지역의 물을 먹고 배탈이 나서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냥 괄괄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냥 배앓이를 많이 하시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이 바뀌어서 오는 데미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물고기에도 충분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더 작고 더 먼 나라에서 왔고 오는 동안 약품에 찌들어 왔었고 아주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면 그만큼의 그 충격이 더 크고요. 그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물맛댐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잡이 키트라고 아시죠? 네네. 댁에서도 간단히 이렇게 에어 호스랑 콩돌 그리고 에어 조절 밸브만 있으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에어 조절 밸브가 뭐죠? 에어 조절 밸브는 원래 에어 펌프 연결을 하셔가지고 밸브가 달려있어요. 공기가 나가는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물맛댐 키트에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시고 있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에어 호스 콩돌을 반대쪽인 콩돌을 수조에 넣으시고요. 수조보다 낮은 곳에 이제 여기 물고기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보통 입으로 많이 당기세요. 네. 입으로 한번 당기시면 물이 졸졸졸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이걸 에어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나오는 물량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있던 수조 안에 있는 물이 봉지 안에 있던 물과 섞이면서 수질이 점점 비슷해지게 되겠죠. 이게 보통 수질 맛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온 맛댐은 가장 하시기 쉬운 방법이 봉지를 수조 위에 띄우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문제가 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 덥지만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수온을 봉지채로 맞댔는데 그 다음 가서 물을 섞는다고 꺼냈어요. 꺼내 있는 동안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온이 바뀐 거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물만 수질만 마셨다고 바로 옮겨 넣으셔가지고 온도 쇼크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띄워가지고 수온까지 맞춰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즘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 중 하나는 봉지처럼 이렇게 수조 안에 띄워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봉지 밖에 있는 어항물을 봉지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키트 필요 없이 하실 때는요 수온 따로 쇼크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게 하시려면 이 봉지채로 이 안에 고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지채로 띄워놓으시면 일단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런 다음 봉지 위쪽을 살짝 뒤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서리 걸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어지면 작은 컵 같은 걸 사용하셔서 수조에 있는 물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넣고 한 1, 2분 있다가 다른 거 하시다가 또 넣고 그렇게 하면 이제 물 확 바뀌었을 때 올 수 있는 쇼크 같은 거, 데미지 같은 걸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담수어들 같은 경우는 민물고기들은 아무래도 해수보다는 변화에 대해 적응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pH 변화가 조금 약해도 견디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 물고기들은 거의 수입될 때 양식이 많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양식된 종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조금 바뀌어도 적응을 잘 하는 편인데 담수 중에서도 그 야생 채집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고가의 종들은 물맛댐을 하지 않고 그냥 넣으셨다가는 폐사하게 되는 낭패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담수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수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맛댐 키트를 사용하실 때도 담수보다는 해수 쪽을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해수 쪽에는 또 이제 사용하시는 소금, 그 해수염에 따라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나는 환수를 많이 해서 키우는 어항인지 아니면 도징을 해서 하는 어항인지에 따라서 소금이 달라질 텐데요. 이 물은 바닷가에서 채집되어 온 그 물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것들이 점막과 지느러미 같은 상처가 나요. 네. 만약에 상처가 난 경우에 공지 안에서 수조에 넣게 되면은 지금 이 안에는 균이 있지만 건강한 물고기들이 걸리지 않는 병이 그 물고기한테는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검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 가져온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세균이 어항으로 들어가서 어항에 있는 물고기한테 번져서 어항 폭탄을 맞는다든지, 폭탄이란 말하면 전멸을 말씀드리는 거나 아니면 다 병에 걸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 네. 그게 아니라면 얘가 병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조에 넣었을 때 이 수조 안에 균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간 항생제를 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품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네, 검역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약품들은 종류가 꽤 많이 있는데요. 담수 쪽에서는 약품을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담수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쿠아세이프라고, 원래 물갈약으로 알려진 염소 중화 성분이 있는 건데요. 이 자체에 들어있는 제품에는 점막을 보호하고 아이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 효과가 가진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사람으로 쳐치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처럼 물고기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한 애들도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담수 쪽에는 주로 이걸 제일 많이 써주고요. 그러니까 물맛땜을 하실 때? 네, 물맛땜 하실 때 이런 물맛땜 들어간 봉지 안에 수조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네. 그 사용량이 한 절반 정도만 해주시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갑작스런 농도의, 진한 농도의 약품에도 데미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좀 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절반 정도만 사용해도 효과는 본다? 네네, 검역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실 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물맛땜만 넣으실 거면은 콩도를 넣어서 에어레이션, 산소 공급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 약품을 사용하게 되시면 꼭 잊지 마시고 콩도를 넣으셔가지고 산소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모든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산소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품을 사용하실 때는 꼭 콩도를 사용해 주시고, 추운 날에는 와트수가 작은 완전 방수형 히터를 집어 넣으신 상태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멜라픽스. 요거 해수 담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네. 멜라픽스의 좋은 점은 천연 제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화학 제품만큼 고기한테 데미지 주는 게 적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물고기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상태가 좋지 않다면 조금 독하더라도 일제 엘바진을 제일 많이 쓰세요. 네, 엘바진이 약품 중에서 그나마 좀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형어들 같은 경우는 기생충 걱정하시는 분들은 파라가드 요거 사용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담수 해소 공용. 네, 요거 약품들은 다 담수 해소 공용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적정 시간 동안 약욕해 주시면서 물은 계속 채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은 쫄쫄쫄 들어오는 상태에서 에어도 돌아가고 히터도 당겨 있어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온도는 수조 온도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약품을 넣고 물을 채워 주시는 거세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원래 봉지 안에 물이 요 정도였다면 새로 들어가는 물은 두 배 이상 섞였을 경우에 물고기를 풀어주면 안전하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어종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야생종이라든지 아니면 해수어 중에 되게 예민한 물고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물 한번 한 반 이상 버리시고 또 채워주시는 걸 두세 번 해주신 다음에 풀어주셔야지 무탈하게 잘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맛땜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담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수 같은 경우는 물맛땜 하는 그 통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검역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지느러미에 다 뜯긴다든지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좀 사나운 물고기들을 그 검역하실 때는 그 점 좀 신경 쓰셔가지고 개별로 분리할 수 있는 작은 케이스 안에 한 마리씩 넣어놓으시고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